깊게 하나 나왔네요. 아직 예, 아직 살아 있네요. 12시간. 롯데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8차전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최현호 해설위원 그리고 이승엽 해설위원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잘 갔다 맞춥니다. 이타구 우중간,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자, 펜스까지 가는 것을 끌어냈는데 박성민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박성민의 타구가 센터 쪽으로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박성민. 이 정도면 이제 박성민 선수 살아났다고 봐도 되겠죠? 글쎄요, 더 살아나야 되겠죠. 네. 초고의 파울 치고도 사실은 파울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열리면 안 되겠다는 타격 자세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승부. 이 공을 커트해내고 있는 박성민 묘기를 보여줍니다. 몸쪽에 조금 깊게 하나 나왔네요. 아직 예, 아직 살아 있네요. 12시간. 4구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몸쪽 공을 걷어 올리면서 우측 안타. 박민우가 3루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묘기와 같은 컨택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1사 주자 3루 1루. 빠른 공을 밀어냈는데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박성민의 묘기와 같은 수비. 그리고 3루를 몸으로 덮었습니다. 더블 플레이. 이닝 종료. 손아섭 선수도 오랜만에 좋은 타구가 나왔는데요. 기가 막힌 수비죠. 네. 결과는 원정연의 헌으로 끝났습니다. 네. 왼쪽 어깨로 포스아웃을 시켰네요. 아, 오늘 윙크 아니야. 많이 미네요. 윙크를 미네요. 네. 참 그 방울 잘 만들어내요. 언제나 느끼는 건데요. 또 한 가지의 특기를 발견했네요. 참 잘 만들어요.